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다루지 않을 비판적 역사철학, 역사학의 철학에서는 이것도 역사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주요 문제가 어떤 건가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우선 역사학이 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역사학의 철학에서 다룰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역사는 뭐며, 이때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기록된 역사. 그리고 다른 학문과 역사라는 영역, 과목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결국 역사에 역사에 대한 이때 역사는 대쉐시대 사실 이벤트로서 사건으로서 역사겠죠. 역사에 대한 사유의 본성, 또 역사를 다루는 사유의 본성이 뭐고, 역사학이 역사를 다루는 사유잖아요. 역사적 지식이 갖고 있는 고유성, 다른 것과의 차이, 다른 학문과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걸 이제 따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논의가 된 건, 역사는 그냥 사실, 팩트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냐, 아니면 설명이 가능한가, 설명 문제가,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라는 걸 역사가 얘기해 줄 수 있냐, 아니면 앞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라고 기술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요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요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역사학이 단순히 기술만 한다면 학문이라고 보기 어렵죠. 디스크라이브만 하는 것은. 학문이 되려면 학문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예측도 가능한 거예요. 왜 이런 게 일어났다고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도 비슷한 원인들이 있으면 그런 결과가 일어날 거잖아요. 또 설명이라는 기본적으로 인과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설명의 구조가 이런 거거든요. 야, P가 있어가지고 Q가 일어났어. 이렇게 설명하는 건 뭐가 생각되어 있다면, 야, P가 있으면 보통 Q가 일어나는데, 인과법칙. 이 경우에도 P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Q라는 사건이 생긴 거야. 말은 요것만 하더라도 그 밑에 일종의 인과적 구조, 인과적 원리가 전제되는 방식이 설명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P와 유사한 구조가 생기면 그러므로 Q와 유사한 사건이 생겨날 거야 라는 예측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사가 학문 다우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역사는 설명 못해, 그냥 디스크라이브 할 따름, 이러면 사실 역사학이 학문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인가 아니면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역사학은 단지 개별적 사실을 발견하고 설명은 사회과학자가 설명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역사가도 설명한다. 그럼 이제 당장 어떤 문제가 나오냐, 설명을 위해서는 법칙이 전제되는데 역사는 그럼 법칙을 전제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니네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전제하는 법칙이 뭔지를 밝히고 그 법칙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법칙이 뭔지를 밝히지도 않고 그 법칙의 올바름도 증명하지 않은 채 설명하는 건 입증해야 될 거 입증 안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건 학자답지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야, 역사는 뭐 요 정도면 돼, 나머지는 사회과학자가 해,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면 여기까지 하려는 입장이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한 아주 대표적인 역사학의 철학 쪽 입장이 서남학파라고 부르는 남서도학파인데요. 빈델발, 반트, 리케르트 이런 사람들, 예, 철학적으로 싱칸타파의 분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역사 철학과 자연과학, 역사 철학은 자연과학과 다른 역사과학 나름의 논리와 방법론을 탐구하는 게 역사 철학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고 보느냐. 자연과학은 일반 법칙을 추구한다. 시공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그리고 이 일반 법칙은 인과 법칙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연과학은.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법칙 정립적인데, 반면 역사는 일종의 문화과학이죠. 문화과학. 자연의 반대가 문화잖아요. 19세기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용어입니다. 용어가 뭐냐면,
19세기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실증주의적인 입장이 강해지고 그 실증주의가 전체를 지배하면서 아니야 인간에 대한 탐구는 실증주의를 안 돼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데 네이처 오히려 나투어 네이처 반대가 컬처잖아요. 그렇죠. 다 초 형제입니다. 초. 놀림자가 초예요. 초. 응? 네이처는 뭐냐면 주어진 게 네이처잖아요. 자연. 문화는 뭐냐면 문화에 대한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두 조건입니다. 첫째, 인간이 변형을 시켜야 돼요. 응? 인간이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컬처란 말의 어원이 아트를 갈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땅 그대로 자연인데 인간이 그걸 갈아엎으면 아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변형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뭘 먹어서 제가 쌀을 먹잖아요. 쌀, 반찬을 먹어서 뭐로 변형시킵니까? 다음날 아침에 뭐로 변형됩니까? 뭔가로 변형되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것도 문화냐. 그건 자연이죠. 인간의 생명체로서의 자연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에는 요건이 둘입니다. 인간이 변화시키는 두 번째, 의도적으로, 의도적. 의도가 들어야 합니다. 의도. 여러분이 그 동을 밥을 동으로 변화시킬 때 내일 아침에는 황금색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굵기를 몇 센치로 할 거예요.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그 자연입니다. 근데 인간이 변형을 시킬 때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는 게 컬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들은 학문 전체를 자연에 대한 과학과 자연과학과 문화에 대한 과학, 이제 사회학, 인문학 딜타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정신과학이라고 말을 쓰기도 하고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그거는 이제 헤겔 냄새가 나는 용어 헤겔이 자연과 정신이라는 걸 대립시켰거든요. 이게 인간관계가 좀 정신, 가이스트라는 말을 표현시켰는데 그런 이제 대립이 19세기의 일반적인 접근이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실증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은 어떻게 탐구해야 되니? 해야 되는 대답으로 이제 이쪽에서 나온 게 뭐냐면 요즘 퍼져 있는 학문들 해석학, 현상학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 인간에 대한 탐구는 자연과학으로 탐구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이 있어. 해석학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탐구는 인간에 대한 자연과학은 실증적으로 안 돼. 왜? 인간에 대한 문화과학은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의미.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어떤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손을 든 행동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생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손을 들게 했냐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손을 왜 들었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 들었냐. 손을 든 게 아파서 든 건지, 택시를 잡으려고 든 건지, 응? 여보세요, 누굴 부르려고 든 건지, 그걸 이해해야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죠. 행동에 대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라는 요소를 중요하게 놓고 해석하기 그런 접근이고, 현상학도 마찬가지고요. 후설이라는 현상학자가 20세기 초에 crisis, 그러니까 위기라는, 정확히는 뭐, 유럽 학문의 위기 좀 긴 건데, 책을 쓴 것도 유럽 학문이 실증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에 학문이 접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과학처럼 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 학문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는 달리 인간을 탐구하는 또 인간의 인간 관련된 학문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에 해석학, 현상학 그런 게 다 19세기에 저런 문제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 서 있습니다. 이게 왜 신칸타파냐? 칸트가 그런 입장이에요. 칸트가. 칸트가 어떤 입장이냐면 두 개를 딱 갈라놓습니다. 칸트는 어떻게 하느냐? 존재의 세계와 당위의 세계를 딱 갈라요. 존재의 세계는 지금 있는 것, 팩트의 세계, 사실. 사실의 세계죠. 당위는 마땅히 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그 뭡니까? 가치의 세계죠. 가치. 네? 그 사실의 세계는 뭐의 대상이냐? 인식의 대상이죠. 인식.
인식은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있는 걸 아는 게 인식이잖아요. 예?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고 행동하는 건 뭐냐? 그건 도덕의 성품, 도덕. 도덕이 뭡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건, 해야,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없지만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게 도덕의 세계입니다. 인식의 세계는 이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인식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걸 대표적으로 자연이 바로 사실에 모아진 거고, 인식, 자연을 인식하는 거고, 당의 가치, 도덕이 뭐냐, 이게 문화의 두 개를 갈라놓는. 그래서 칸트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야, 존재, 사실, 인식, 세계에 접근하는 방식과 당의 가치, 도덕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뒤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19세기를 지배했고, 그래서 여자비도 신칸트파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은 보편적인 걸 추구하는 법칙 정립적이지만, 역사는 일종의 문화과학의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역사 문화 현상을 가치 기준에 근거해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본질적인 것 중에서도 일회적인 것, 개별적인 것을 선택해서 기술하는 게 그게 역사랍니다. 역사에는 반복이란 없다. 그러니까 역사는 설명이라는 반복을 전제하는데 왜 법칙을 전제하니까 역사에는 법칙이 없다. 역사는 일회적인 걸 기술하는데 그래도 왜 의미가 있느냐? 일어난 사건을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즉 골라서 선택해서 기술하기 때문에 역사는 의미가 있는 거다. 개성기술적 작업이다. 자연과학은 법칙정립적 작업이고 역사는 개성기술적 작업이다. 이런 역사학의 논리와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역사학이 뭐냐 하는 문제가 비판적 역사처리의 중요한 문제고 하나의 이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리와 사실의 문제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진리와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이죠. 사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 진리잖아. 진리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서술하게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 마이크는 희다. 참임이 거짓입니다. 이 마이크는 희다. 잘 모르는, 좀 시간 오래되게 잘 안 보이시는 모양인데. 거짓이잖아요. 왜 거짓입니까? 그때 마이크가 거짓입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일단 참이라는 가치가 갖다 붙는 건 대상이 아니고 생각이나 말에 갖다 붙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쓰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참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인식론적인 개념인데, 다시 지식, 우리의 지식, 또 지식을 표현하는 말, 생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심오한 말을 했죠. 심오하니까 주목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면 참이 심오하죠. 그 다음에 더 심오한 말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면 거짓이다. 심오하죠. 시방이 뭐가 시방입니까? 우리의 상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 대응하면 참이다.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그런데 그러면 역사에 진리란 말을 붙일 수 있냐? 그럼 역사가 사실에 대응하면 역사 기술이 진리가 될 건데, 역사 기술이 사실에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옛날에 일어났습니다. 옛날에 일어났잖아요. 확인하려면 가봐야 되는데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역사 기술이 이제 참이란 말을 붙일 수가 있냐? 검증 못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뭐냐? 무슨 근거로 역사가의 진술을 참 또는 거짓이라 판단할 수 있냐? 만일에 참 확인할 수 없다면 그건 역사가의
상상이죠, 어떻게 보면. 응? 엄밀한 진술이 명제가 아니고 상상 아니냐, 추측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기술하는 사실은 과거의 사실인데, 과거의 사실은 날아가 버렸으니까 직접 관찰될 수가 없죠. 검증 불가능합니다. 검증 불가능하니까 그건 참 거짓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 역사는 아니야. 역사적 증거, 사료가 있으니까 역사적 증거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역사적 증거의 본성이 뭐냐. 어떤 게 사료로서 참의 근거가 될 만한 게 되고 어떤 건 참의 근거가 안 될 만한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역사적 증거는 결국 선택된 건데 역사가가 어떤 사료가 유효한지를 평가하고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역사가에 이미 구성되고 선택돼야만 사실로서 되니까 순환적으로 역사가가 한 게 제대로 됐냐를 사실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가 사실인지를 역사가가 선택하고 구성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순환적 관계가 생기니까 그렇다면 역사에서는 참이라는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역사적 사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고 현재의 역사가 선택하는 거고 그 역사는 없다. 과거의 사실로서는 역사가만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죠. 결국 역사에서 사실이라는 것이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사실이라는 얘기를 해야 진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이라는 얘기를 못한다면 진리라는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야. 역사의 참거짓 얘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하는 쪽과 아닌 쪽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좀 그 어느 쪽이 이겼다고 얘기하기 쉽지 않은 이제 주장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진실이라는 게 진실. 한국말로 어려운 거예요. 진실. 사실과 진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실과 진리. 이걸 또 뭐 잘못 받아들여서 여러분은 진실 아닙니까? 이런 말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진실, 역사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진실과 사실 진실한 걸 쓰시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게 보이는 건가요? 사실은 그냥 보이는 거고 그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약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뒤에 말씀은 일반적인 오픈 가능해죠. 왜냐하면 그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살이 쪘습니까? 날씨는 저를 옛날에 본 사람도 제 만날 때마다 어디서 왜 부실해야 되냐 그리고 옛날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이미지가 기준이 되니까 제 몸무게가 변함이 없어도 볼 때마다 살이 더 빠졌다.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 보이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저한테 야, 너 진짜 멋져. 너 날씬해. 이런 그 사기죠. 하지만 자기가 본 대로 자기한테 다가온 대로 솔직히 얘기해요. 원래 진실에는 영어 단어 제일 가까운 건 authenticity. 뭐라고 진정성. 내한테 보인 대로 얘기하면 진실인 거죠, 진실.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은 제일 좋은 예가 엄마가 자식을 볼 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우리 애가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잘생겼습니까? 똑똑합니까? 이렇게 착합니다. 응? 근데 그거는 엄마한테 진실입니까? 엄마한테 진실, 엄마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입니까? 사실인지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팩트는 말씀처럼 객관적. 근데 진실이라는 말은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용어. 하지만 거짓하고는 달라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게 이해되는 거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팩트로 인식된다고 해서 그 인식된 팩트가 진짜 팩트와 같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게. 그런다면서 또 그게 균열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고, 물론 진실이라는 말은 더 포괄적으로 쓰는 용법들이 있지만,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역사적 사실, 역사적 진실일 때는 뭐냐면 역사에 참여한 각 주체마다 각 그 주체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어떤 역사적 상황에 참여를 했지만 주체마다 역사적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너는 막 제대로 인식했고 너는 잘못 인식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객관적으로 사실의 기반에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했다면 각각의 인식에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역사 서술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진실과 사실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진실 문제가 그런 어투를 가집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 역시 진실이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역사가가 평가하고 선택하는 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가에 의해서 파악된 거, 요 느낌이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맥락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렇다면 역사가 객관적일 수 있냐, 근본적으로. 역사에서 사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라는 또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더 일반적으로 보면 역사가 과연 객관적일 수 있냐는 질문은 현실적으로 모순된 두 현상이 존재하고 모순된 두 현상을 증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역사가 지 맘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역사가 역사 기술을 한다고 그럴 때는 규범이 있습니다. 뭔가 팩트에 맞게서 해야 돼. 내가 날조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 존재가 되죠.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역사가는 규범도 전제로 갖고 접근합니다. 그 역사와 소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놓고 예를 들면 재판 걸기도 하죠. 우리 명왕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수인 장군 그 부하였던 사람의 도망간 사람의 자손이 재판을 걸었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팩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역사 과거 사실을 부정확한 부분을 저렇게 해석함으로써 후손한테 명예훼손을 줬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사 드라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 너 왜 사실에 맞아 안 맞아 얘기를 크게 안 합니다. 드라마니까 얼마든지 픽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하지만, 그래서 실제 팩트와 좀 다르게 써도 세종대왕을 A라는 인간을 그리건 B라는 인간을 그리건 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큰 문제 제기 안 합니다. 왜? 역사 드라마니까. 심지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걸 다르게 해석해서 뭔가 말을 지어서 드라마를 만들어도 드라마니까 뭐라고 안 합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했네. 하면 역사가가 그렇게 쓴다면 당장 문제를 제기하죠. 왜냐하면 역사 왜곡이라고. 역사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규범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관 타입. 그러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역사에 대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때 둘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참여할 수 없죠. 하나는 날조고 하나는 참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역사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기술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까? 아닙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두 전제 사이에 지금 모순이 있는 거죠. 공정하고 객관제가 된다면은 서로 다른 소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역사의 객관성 문제를 빚어내는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따져보면 그런 거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니지만, 그런 모순된 믿음 때문에 생겨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신약성서예요. 신약성서 마태복음. 응?
그러면 재밌는 게 신약성서 뭐 종교에 관계없이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구약성서 올드 테스트는 두꺼우니까 신약성서 딱 열면 마태복음 딱 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괜찮습니다. 무슨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쫙 나옵니까? 새끼 치는 얘기만 나와요. 누가 누구를 새끼 치고 새끼 실면 됩니다. 누가 누구한테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그래서 족보가 예수의 부계 족보가 쫙 나옵니다. 길게 그것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뭐 13대인가 4대인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그때부터 예수까지 해서 아주 긴 부계 족보가 이름을 세세히 밝히면서 누가 누구한테 누구를 낳고 그래서 그 부계 족보에 따르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요셉의 아들 부계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성스러운 교훈을 기대하고 성서를 연구는 실망합니다. 성서는 교훈이 없어요. 누가 누구 새끼 쳤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성서의 성자가 무슨 한자로 무슨 성자인지 좀 애매해지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얘기 끝나자마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의 처녀 탄생 얘기가 끝나자. 그러면 비판적인 독자는 헷갈리는 게 아니 앞에 얘기에 따르면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가 처녀 탄생했다면 앞에 부계족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에서 맨 처음부터 뭐가 존재하느냐? 모순이 존재합니다. 모순이. 예? 왜 그러느냐? 그런 거 많아요. 이제 항상 이런 게 이제 문제거리 이게 뭐냐면 믿음을, 모순의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돼요. 왜냐면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고 지금 전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모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는 망해버린 다윗 왕가의 왕손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메시아. 메시아의 혈연적 조건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다윗 왕가, 이스라엘 왕가의 왕손 중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고 우리 같으면 이제 일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 때 조선의 왕손 중에 이씨가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게 이런 믿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려는 마태는 예수가 메시아로서 혈연적 조건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계 족보를 길게 갖다 대는 겁니다. 예수는 봐 다윗 왕가의 왕손이야. 메시아로서 혈연적 조건이 충분해. 그런데 유대 민중이 어떤 믿음을 동시에 갖느냐?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했던 예언을 성취할 거야. 구약의 예언자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주 비카본자 예루살렘이 아니고 작은 마을에서 나고 처녀한테 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 예언자의 예언에 예수를 하나씩 하나씩 갖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봐, 이 사람은 메시아로서의 혈연적 자격도 있지만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야.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모순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모순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마태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 모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입장들이 있느냐. 그 첫 번째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사관은 주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객관적인 역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일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일 수 없다. 객관적인 역사는 불가능하다. 관점을 뛰어넘을 수 없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논쟁이 생기면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랬냐 안 그랬냐라는 논쟁은 실제로는 팩트에 대한 논쟁이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뭐가 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아니고 무엇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실제로 친일 행각을 했냐 아니냐는 논쟁이 사실은 팩트에 대한 게 아니고 오늘날 관점에서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이쪽이 바람직하냐 저쪽이 바람직하냐를 얘기하는 논쟁이 투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런 입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과학적 연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역사는 상당히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지는 걸로 파악하는 쪽입니다. 역사는 이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역사학이라는 것도 엄밀한 학이 될 수 없다. 거꾸로 그래서 그거는 인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인문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문학이 엄밀한 학이냐. 철학도 이데올로기 관점의 성격이 강한 것처럼 역사도 그렇다. 이렇게 지금 보는 쪽이 한쪽에 있고요. 그러면 미가 가능한 거죠. 미가. 미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반면에 역사는 객관적이다. 객관적인데 그 객관적이라는 개념을 자연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지고 역사를 보면 안 됐다. 다른 의미의 객관적이다. 당연히 역사가의 저작은 근본적으로 역사가 본인의 역사의식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표현은 분명한데 예술이 예술가의 정서를 표현하면서도 사물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전달하려는 진실성 객관성을 예술에 요구하듯이 역사도 유사하다. 따라서 역사도 서로 관점은 다르지만 과거를 반영하고 있고 그 관점에서 그 과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단 어느 관점이 옳은 건지를 따질 수 있냐. 그 문제를 놓고 요 앞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논란거리겠습니다. 어느 관점이 적절하냐를 따질 관점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문제가 여기는 충분히 해답은 안 되지만 하지만 객관성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쪽이 많이 들어가죠. 실제로 이 비판적 역사 철학의 주류는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야 역사학이 성립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보면 역사적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확립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끄떡지가 일수 있는 게 날조가 아닌 이상 역사관은 역사적 사료에 기반하죠. 사료는 팩트를 반영하고 있죠. 사료도 날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자연과학과는 달리 몇 가지 점핑이 있다. 왜? 사료가 과거의 사실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사료도 사료를 쓴 사람의 선택이 개입될 수 있고 그 사람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사건을 선택했냐 자체가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 우리한테 전혀 사실은 중요했지만 재료가 안 남아있습니다. 사료가 안 남아있으면 오늘 역사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사료로 남기고 남기지 않았느냐가 이미 반영이 되고 관점이 사료를 적사가 쓰기 위해 선택할 때도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되죠. 하지만 반영됐지만 사료에 기반해 쓰는 거니까 사료를 무시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렇게 이중의 관점에 개입이 된다는 의미에서 객관,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객관성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얘기도 못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역사학의 객관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특수한 객관성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사실 역사학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쪽에 가깝고 이쪽은 이는 그걸 극복하면서 그래도 역사학에서 객관성이 가능해 하는 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1, 2를 똑같이 해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은 이걸 표현하고 2는 이걸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모순된 믿음을 갖고 있고 모순된 믿음 때문에 이렇게 부정하는 쪽도 나오지만 그걸 변호하면서 역사적인 객관성을 확보해보는 쪽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제 의도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역사적 설명이라는 걸 해야 역사학이 학으로 성립하는데 역사적 설명은 그럼 성격이 뭐냐 하는 걸 놓고 여기는 세 입장이 있습니다. 세 입장이 역사적 설명에 대한 입장은 근데 역사적 설명의 성격이 뭐냐는 자연과학이 인과적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게 분명하니까 자연과학의 인과적 설명과 역사학의 설명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냐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역사적 설명의 본성을 밝히려는 접근이 많은 거죠. 역시 첫 번째는 비판 입장. 역사는 설명하지 않는다. 역사는 설명이 아니다. 입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연과학적인 설명은 반드시 조건이 두 가지인데 특정 사건을 일반 법칙의 한예로 포함하고 물이 끓으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법칙의 한 예로서 한 사례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험된 것 이외의 그 배우의 어떤 다른 영향을 배제한 딱 법칙에 들어오는 요소만 딱 가지고 설명하려지 그 위에 어떤 건 배제하는 게 자연과학적인 설명인데 그렇다면 역사는 이런 의미의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역사는 설명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 하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역사도 설명인데 자연과학과는 다른 방식의 설명이다. 앞에서 말한 2번하고 유사한 것. 어떻게 설명하냐? 이 설명이 왜 다르냐?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의 설명은 법칙을 전제하지만 역사적 설명의 특징은 법칙을 전제하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특징이다. 어떤 의미에서 법칙을 전제하지 않느냐? 그냥 특정 사건을 그 사건과 내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사건과 연관 속에서 두 사건 사이의 관계만을 밝히지 그 두 사건의 관계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법칙을 꼭 전제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 설명은. 그래서 어떤 전제를 가지냐. 각 사건들이 모여서 어떤 단일한 과정을 형성하고 각 사건은 전체의 부분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80학번인데 저희 인문대 80학번들이 한때 인문대 80학번 동기회를 12월 12일 날 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을 12.12 사태가 규정했다는 거죠. 저희가 5.18 학번이잖아요. 광주항쟁 학번이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12.12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10월 12월 12일 우리한테 의미 있는 날이니까 우리 저 인문대 80학번 동기회를 12월 12일 하자 이렇게 한 3년 12월 12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련의 사건이 12월 12일에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 있고 뭐가 있어서 뭐 또 저 광화문 해군을 하고 계엄령이 떨어지고 또 그래서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나고 계엄 떨어지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따 우리까지 왔다 이거죠. 일련의 관계들이 전 뭐냐면 각 사건이 모여서 어떤 단일한 과정을 형성했다 이거죠. 역사적인 과정은 항상 그런 거죠. 다르게 일어날 수 없었냐 일어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그렇게 단일한 과정으로 쭉 흘러왔습니다. 단일한 과정. 그래서 뭔가 각 사건은 이 단일한 과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건과 관계를 맺어오는 게 사실이야. 과정의 일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설명은 뭐냐?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 과정과의 관련된 전체 과정의 부분으로 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건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과정 안에 다른 사건과의 관련을 지어주는 것이 역사적 설명의 본질이지 일반 법칙을 놓고 P다 그러므로 Q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하고는 아니다. 차이가 있다. 그 이제 저희가 12월 12일날 동기회 한 거 비슷한 거죠. 그게 원인이었다. 왜?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이게 때문에 생기고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않냐. 그지? 그래서 그게 역사적 설명이니까 설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설명을 자연과학적, 인과적 설명만을 설명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오히려 잘못된 전제다. 역사적 설명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력을 갖는 또 하나의 설명. 왜냐하면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을 왜 합니까? 왜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딴 분한테 설명을 요구할 때 왜 설명을 요구하십니까?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아까 설명을 나보고 설명해라고 그럴 때, 뭐 때문에 설명을 요구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설명을 요구할 말했는데 이해가 되면 설명하라 할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면 설명은 결국 why입니다, why. 왜 답해야 돼?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게 설명이죠. 물이 왜 끓어? 할 때 과학 설명은 모든 물을 100도씨에서 끓어. 이 물도 100도씨가 됐어. 그러니까 100도씨 끓는 거야. 그렇죠.
이게 과학적 설명의 구조입니다. 과학적 설명의 구조는, 예를 들면, 야, 내가, 약간 맛이 이상했지만, 아까워서 우유를 먹었는데, 배탈 났어. 내가 왜 배탈 났어? 그러면, 단백질이 썩으면 단백질에 문제가 있으면 냄새가 나. 그럼 이 우유도 냄새가 나는 거고 문제가 있는 단백질. 그걸 먹었으니까 내가 배탈이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상위 법칙을 갖고 또는 그의 보조 법칙을 통해 설명하는 게 과학적인 설명인데, 문제는 Y에 대한 대답이 그것만으로 되냐? 꼭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옛날부터 고민했던 문제. 아리스토텔레스가 definition, 정의를 내릴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내리는 게 학문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학문은 뭐냐? 안다는 건 뭐냐? 이게 뭔지를 딱 파악하는 거죠. 안다는 게. 그러면, 정의를 내리려면 그게 뭔지를 규정해야 되잖아요. 정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노미널 데피니션이고, 명목적 정의. 명목적이면 노미널이 네임의 형용사형이죠. 그 개념을 정의하는 게 있고, real definition입니다. 실제 그 대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nominal definition, 오늘날 논리학의 정의의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어떻게 정의? 이렇게 nominal definition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식은 유개념 플러스 종차입니다. 사람이 뭔지를 정의하려면,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보다 한 단계 더 넓은 거. 동물에 속하는 거. 유류개념. 동물에 속하는데, 동물에는 사람만 속하는 게 아니고, 소, 돼지, 말 다 속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먼저 알려주자면, 동물은 동물인데, 다른 동물과는 뭐가 다른지를 밝혀줘야 사람이 뭔지가 정의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과는 달리, 여기에 다른 종과의 차. 이성적 동물. 이게 유개념. 이성적이라는 게 종차. 동물은 동물인데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 유개념 플러스 종차,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노미널 데피니션, 개념을 정의하는 정의 방식이에요. 사진이 그렇게 되죠. 리얼 데피니션은 뭐냐? 그 사람이란 이름을 정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자체가 어떤 놈인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이제 리얼 데피니션. 학문이 할 일이 그거죠. 그거다. 리얼 데피니션을 하려면 내 측면을 봐야 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인설이거든. 사원인설. 사원인설. 내 측면을 봐야 된다. 그 내 측면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철학에 따라서 form과 matter를 봐야 된다. 이걸 형상과 진료 얘기해. 형상과 진료. 요거는 이제 존재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차원에서는, 목적인과 작용이. 작용인을 봐야 됩니다. 목적인은 이제 final cause, finalis, 그리고 작용인은 우리가 어떻게 요즘 얘기하는 운동인, 그게 여기 형상인, 진료인, 목적인, 작용인, 내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어떤 놈인지 규정하려면, matter는 뭐냐면 재료, 뭐로, 어떤 재료를 만드는 걸 봐야 됩니다. 형상인은 구조를 봐야 됩니다. 구조, 내용과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조각이 있으면 그 조각이 대리석이냐 아니면 그냥 시멘트냐, 그게 이제 진료의 문제고, 이 조각이 독수리 상이냐 통닭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독수리인지 통닭인지 이게 이제 형상인지 보죠. 그 다음에 목적 작용인은, 작용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동상 같으면 누가 만들었냐, 누가 아는 사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작용인이고. 목적인은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측면을 다 봐야 데피니션이 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리얼 데피니션은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설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는 정의지만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모양이 나왔지 했을 때 네 가지를, 뇌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밝혀야 됩니다. 뭐냐면, 뭐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뭘 재료로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뭘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밝혀야 왜 지금 이게 이 모양이지? 라는 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 definition은 실제로는 설명 문제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부터도 설명하려면 밝힐 게 네 가지예요. 설명 방식 하나가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가지를 다 해야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설명해야 될 게 하나가 아니에요. 따라서 설명을 무조건 근대 자연과학의 인과, 인과는 그 중에 뭡니까? 요게 인과입니다. 작용입니다. 요게 인과야. 인과 개념입니다. efficient cause, final cause. 인과 개념만을 설명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인과는 설명의 한 요소고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적 설명과는 다른 역사적 설명이라는 게 가능하다. 그 뭐냐? 결국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를 기반으로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것. 이것이 역사적 설명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 사람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입장은. 그래서 역사적 사건 사이의 내적 연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 오히려 역사가 자연과학보다 우월하다. 내적 연관. 자연과학은 내적 연관을 보여주지 못한다. 시간적으로 이게 앞서고 뒤서고 보여줄 때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설명이 더 필요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은 가능하다. 근데 다른 방식의 설명이라고. 3은 가장 강한 입장. 뭐냐? 아니야. 이거는 역사적 설명과 자연과학 설명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한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의 방식이 다르다. 이런 입장에서 있는 입장에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니야. 역사가도 역사적인 설명도 자연과학과 비슷해. 법칙 비슷한 걸 전제해. 역사가도 연구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유사한 모종의 일반 법칙을 의존해. 하지만 목적은 달라. 자연과학은 그런 법칙 체계를 세운 자체가 목적이지만 역사라는 그런 목적은 갖지 않고 오히려 개별 사실의 해명에 더 초점을 두지만 하지만 일반 명제에 의존해. 예를 들면 요 어떤 사건을 어떤 사건의 원인으로 설명할 때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일반 명제를 역사라도 전제한다. 전제. 전제하고. 하지만 요 법칙 자체를 밝혀서 포뮬레이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 얘기를 안 할 따름이지 전제는 하고 전제될 수밖에 없어. 그 점에서 역사학과 역사적인 설명도 자연과학과 유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냐면 자연과학은 요 법칙 자체의 성립의 어떤 증명을 통해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역사는 요걸 가정만 할 따름이지 증명되지 않으니까 구조는 비슷하지만 그럼 역사가 과연 엄밀한 학문일 수 있냐? 그 법칙이 엄밀하지 않은데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역사적 설명, 역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원성이 뭐냐? 설명 안 해. 설명은 하는데 자연과학과 유사해. 아니야, 자연과학과는 다른 방식인데 그것도 설명이야. 이렇게 입장이 나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제로, 우리 이 강좌의 주제적으로 다루지 않을 비판적 역사 철학이 다루는 주요 쟁점이 뭐냐, 역사학의 역사의 주요 쟁점이 뭐냐 하는 걸 제가 밝혀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학의 철학이라는 책이나 또 역사 철학이라는 책들도 목차를 보시면 저런 역사학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철학 책들은 이 부류에 속하고요.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책들을 탐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학의 철학이 과학 철학에 비하면 엄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의 관점이라는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사변적 역사 철학인데, 그럼 사변적 역사 철학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사변, 왜 그렇게 인상 안 좋은 말을 붙였느냐. 사실, 19세기 이전의 역사 철학은 사변적 역사 철학, 또는 형이상학적 역사 철학입니다. 역사 전체를 꿰뚫는 원리나 법칙을 보려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과정 전체의 기원, 의미, 목적, 가치를 발견.
기원을 얘기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도 이렇게 역사 철학이죠. 하나의 역사 철학이죠. 역사가 어떻게 생겼냐. 거기서부터 생겼냐. 그리고, 그래서 역사적 운동의 기원과 법칙을 탐구하려고 하고, 이걸 기반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역사 소술이나 학문으로서 역사가 지닌 의미를 해명하려고 합니다. 해명하려고 하는데, 요거 자체의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 과정 전체의 기원, 의미, 목적, 가치를 토대로 그것을 밝히는 게 이제 역사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변 역사서의 주요 문제는 전체 역사 과정에서의 의미, 목적을 발견하려는 거고, 경험적인 역사는 개별 사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데, 따라서 역사 철학은 무시할 수 없고, 모아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그걸 해석하고 탐구하고 거기 새로운 걸 발견해서 그 배후에 있는 흐름과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자체가 불합리한 게 아니라면 그런 계획이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거죠. 역사가 아주 그 케이오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전제가 무너지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역사도 하나의 코스모스고 역사도 하나의 질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이런 사변적 역사 철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합리론자, 이성주의자. 인간한테서도 이성이라는 게 인간한테 이성과 그 대부분 욕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욕망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자고 싶다가 내일은 자기 싫고 오늘은 이거 먹고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짬뽕입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망에 따르면 뭐냐? 케이오스입니다. 지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근데 이성의 본성은 뭐냐? 일관적입니다. 이성. 왜? 이성은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성은 코스모스를 이루어내는 코스모스에서 질서를 잡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과는 다른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의해 만드는 역사는 근본적으로 이성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사변적 역사처럼. 그러니까 역사 전체 안에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도 하나의 코스모스로 생각하지, 케이오스로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욕망이 난무하는 것처럼 어떤 정복자가 자기 정복용으로 정복한 것 같지만 역사 전체로는 합리적인 어떤 것이 관통한다. 이런 믿음을 사면적 역사 철학자를 가지고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케이오스가 경험되지만 그걸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통찰을 통해서 사변적으로 관통하는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코스모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원리에 의해서 잘 정리되어 있는 하나의 전체를 우리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에 강의 들으셨지만 가장 코스메틱스, 코스모스에서 나옵니다. 얼굴에 얼굴을 코스모스로 만들어주는 싹 지우면 케이오스로 갔다가 싹 바르면 코스모스가 되는 거죠. 또 싹 지우면 또 케이오스로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게 사변 역사 철학이고 따라서 형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의 전제죠. 그래서 역사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 합리성이 드러나도록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는 게 역사 철학의 임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사건들의 연속, 그럼 케이오스가 되고 불합리까지 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사건들의 전제, 혼동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을 사실 이해 가능하다. 왜? 그 밑에 이성적 원리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시도고 따라서 실제로 일어난 일만 그냥 모으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계획, 의도 이런 걸 드러내는 작업이고 그래서 역사적 과정에 진정한 의의, 본질적 합리성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역사가 겉으로 보기엔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는 주요 요소가 뭐냐 이런 걸 찾습니다. 그래서 이 3일 역사 철학자의 대체로 공통점들이 18, 19세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인간의 욕망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적 이성, 뭔가 뭐 자연, 이성 이런 말을 써서 배후의 요소를 얘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을 쭉 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에 PPT 다음에 글로 된 자료를 하나 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 철학과 역사 기술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대표적인 사변적 역사 철학자인 칸트의 경우를 들어서 칸트 얘기를 정리해 놓은 건데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보시면 자, 칸트는 자신의 역사 철학을 자연의 계획에 따라 보편적 세계사를 다루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되는 건 케이오스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자연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는 보편적 세계사가 되고 그게 철학적 시도다. 즉 역사 철학은 의지의 현상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포찰해서 그 배후에 이제 자유로의 발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자유의 법칙적인 도정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에서는 무법칙적인 것이 전체 인류에서는 법칙적인 것으로 인식해서 세계 역사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설정하느냐 인간의 행동이 거대한 세계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여기저기서 개별적으로는 겉보기에 지혜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결국 모두가 어리석음과 유치한 허영, 종종 또는 종종 유치한 악의와 파괴욕으로 엮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불만을 견딜 수 없게 된다. 근데 중략하고 인간과 인간의 활동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철학자는 인간 자신의 이성적 의도를 전혀 전제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인간 본인의 의도로는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지맘대로 정신없는데 그런 불합리한 도정 속에서 자연의 의도를 발견 자연의 의도가 이제 칸트식 용어의 역사를 관철하는 어떤 목적을 표현하는 거죠. 자연의 의도를 발견해낼 수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자연의 의도에 의해 전혀 자신의 계획 없이 행동하는 피조물에 대해서도 정해진 자연의 계획에 따른 역사가 가능하진 않은지 시도해 보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은 철학자에게 남아있지 않다. 등을 시도해 보는 게 역사 철학이다. 따라서 역사 철학은 인간사의 혼란한 활동, 케이오스에 대한 설명, 설명이 제공된 원리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제공하기 위해 세계의 도정이 어떻게 진행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념에 의거해서 하나의 역사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는 소설을 쓰는 것 같은 자기적인 성격이 아니라 다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보자면 인간 행위의 무계획한 집적에 불과한 것을 적어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체계로 서술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이념을 제시하고 칸트는 이념을 좋아하니까 하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념을 역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이념을 제시하고 이 이념에 근거하여 전체로서의 역사에 대한 통일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런 역사 철학의 작업은 경험적으로만 작성되는 본래의 역사 기술, 히스토리 작업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 철학은 역사가 또 다른 관점에서 시도해 볼 수 있고 히스토리 역사 기술을 하는데 그걸 토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잘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며 어느 정도는 경험적 역사 기술을 전제로 해서는 가능하다. 경험적 역사 기술이 지성을 근거로 하는 반면 하나 지성은 이제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능력입니다. 역사 철학은 이성, 이성은 그 개별 사건의 판단들을 하나의 전체로 묶는 능력을 근거로 한다. 경험적 역사 기술이 개별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현상으로서의 개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역사 철학은
전체성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역사의 규제적 이념, 역사를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이념을 선험적으로 제시합니다. 경험적 역사 기술과 역사 철학과의 관계는 인식론에서 오성, 요즘 지성과 이성의 관계에 대응된다. 지성은 범주를 통해 현상의 개별적인 사건을 인식하고 이로써 세계에 대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성립하는데, 이성은 이런 지성에 의해서 얻어진 인식의 체계적인 통일성을 부여한다. 이성은 결코 직접 대상과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지성과 상관하며, 지성에 매개되어 이성 자신의 경험적 사용과 상관한다. 따라서 이성은 개념들을 창조하지 않고 그걸 정돈하고 통일을 준다. 이거 뭐 칸트 얘기를 좀 아시는 분은 되겠지만 넘어가고요. 칸트의 역사처럼 바로 이성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해겔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이성이 해겔 얘기가 다음에 할 겁니다. 그것의 특수한 방식에서 처리하고 성립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성의 체계성입니다. 즉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인식을 연관짓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일에 의해서 인식은 한낱 우연적인 집합물이 아니라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연관된 체계로 된다. 역사를 그렇게 보려는 거죠. 이성의 근본적 작용은 체계적 통일성이다. 근데 이성의 이런 통일은 항상 이념을 전제로 하고, 이념은 규정, 뭐 구성적, 요즘은 규정적 번역하는데, 그 규제적이고, 즉 대상을 산출한 게 아니고 대상을 산출하는 방식을 규제하고, 선험적 이점은 훌륭한 불가결한 필연적 규제적 작용을 갖는다. 즉 지성으로 하여금 일종의 목표를 향하게 하고 그 목표의 모든 규칙을 방향선을 일점에 집중시켜서 전체 하나를 체계를 이루게 하는 거, 그게 이성이다. 이념이고. 그래서 이념은 경험 세계를 넘어서서 모든 경험, 개별 경험을 하나로 종합시키고, 역사 철학으로 보면, 역사 철학 차원에서 볼 때, 지성에 의거하면 역사는 역사적 사건들의 산만한 집적에 불과한데, 역사가의 목표는 개별 사건들, 역사가는 철학적 아니라 개별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나 역사 철학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기술된 개별 사건들을 목적으로서 이념의 근거에서 정리하며, 역사는 합법칙적 체계를 가진 목적론적 전체로 파악될 수 있는 역사철학의 현리입니다. 사변의 역사철학이죠. 이성의 통일로서의 칸트 역사철학은 이처럼 필연적으로 이념을 전제하게 되는데, 역사에서 이념은 실현되어야 될 목표가 바로 이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역사철학은 사실의 차원에 일어난 사실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당위의 차원을 갖게 되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니까 칸트의 역사 철학은 실천적 도덕적 행위의 전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찰만이 아니고 과거를 보는 전망적 고찰,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인 동시에 미래의 국가 변화에 대한 예언, 정치적 예언의 성격도 갖는다. 뭐 그 다음에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사변적 역사 철학이 전형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이렇게 역사 전체에 대한 접근이고, 역사 전체를 꿰뚫는 원리, 역사 전체가 가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자 하는 게 사변적 역사 철학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그런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제 선생님들 판단에 달려있죠. 오늘날은 인기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한 건 역사 철학의 개요, 역사 개념, 역사가 역사 철학. 역사 철학이 크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역사학의 철학으로서의 비판적 역사 철학, 역사 전체를 꿰뚫는 사변적 역사 철학이 있는데, 비판적 역사 철학은 도전적인 역사 철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충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정리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역사 전체를 꿰뚫는 걸 찾으려는 사변적 역사 철학을 두 측면에서, 사변적 역사 철학의 역사를 살피는 두 주, 사변적 역사 철학의 주요 쟁점을 살피는 세 주, 이렇게 해서 역사 철학에 대한 정리를 해볼 것입니다. 자, 첫 시간인데 그 정도, 혹시 질문이 있는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질문 생각하시면 빨리 황급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